자,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부자들이 돈 더 많아서 개꿀이라는데 정작 워라밸은 부자들이 더 없고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. 예를 들면 일타강사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보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. 일반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일 안 하고 살 것이다. 편하게 살 것이다. 이런 마인드. 근데 이런 마인드가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? 보통 일반 보통 사람 서민들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이 다 그런 생각. 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꼭 돈 걱정 하나 살 거 아니야. 그리고 돈 많으니까 좀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? 나 같으면 놀겠다. 이런 말 진짜 입버릇처럼 합니다. 해요. 공장 같은 데 가도 야 내가 강남에 태어나서 공장이 안 다닐 텐데 진짜 씨.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맨날 뭐 샴페인 터트리면서 반포 시흥공 가가지고 맨날 이제 보트 타면서 편하게 보낼 텐데 이런 말 하거든요. 아 나도 씨 서울에 돈 많은 부모님 집에 안 태어났나? 나도 태어났으면 저기 어디야죠. 서울숲 포레스트 아파트 같은 데서 막 경치정대에서 한경을 딱 보면서 씨, 늦잠 자고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메이드 직원들 와가지고 내 옷 개주고 막 난 그 옷 갈아입고 국내에 몇 대 없는 이제 렉서스 LF에 한 대 딱 몰면서 이제 도산대로로 가시죠. 아마 아실 거야, 우리 저, 재경이. 도산대로 한 번씩 드리프트 한번 가지고. 이게 바로 부자들 삶 아니겠어? 그, 강남에 유명한 데가 있어, 도산대로라고. 그 뭐냐 하면 이제 강남에 좀 돈 좀 많은 사람들, 비싼 차 모는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드리프트 한 데가 있어요. 아, 오늘 날도 좋은데 드리프트는 한번 할까, 도산대로 가가지고. 오늘 어떤 차 나왔나 구경이 나을까. 농담에 농담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면 좋은 돈 많았으니까 일을 안 해도 된다, 놀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어떨까? 현실에서는.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많은 분들 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 잘 사는 집안의 분들이 몇 명 오셨어요. 왔습니다.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놀래요. 제가 막 부자들 노는 거 아니냐 하니까 반응이 저 살면서 이틀 이상 놀아본 적이 없는데요? 이런 얘기. 노는 게 뭔가요? 저 4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는데요? 방학 때도 한가도 기억밖에 없는데요? 이런 얘기를 해요. 좀 이해가 안 되죠. 아니 내가 물어봤을 때가 몇몇 분도 오시면 그동안 왔던 분들이 몇 명 있었지? 한 5명 있었나? 기억나는 분. 삼성동 사는 분. 강남구 삼성동. 사셨던 분. 그분도 8학군 출신. 그분하고, 서초구 서초동 한 분. 대치동 한 명. 그리고, 부산 해운대 한 명. 해운대. 그분한테 물어보니까, 고등학교 때 뭐 놀러 간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요? 없다고 하는데? 그냥 공부한 기억, 그냥 고등학교는 끔찍하다고 얘기하던데? 왜냐면 너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지긋지긋하대 이게. 예.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돈이 많으면 좀 부모님이 좀 편하게 쉬어도 되지 않냐 하니까 부모님이 그런 용납 안 한대요. 이게 뭐냐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강남에 사는 분들은 부모님 만약에 전문직이고 엘리트잖아요. 그럼 자녀도 무조건 엘리트 해야 돼. 부모님 만약에 뭐 서울대 법대 나왔다 아니면 뭐 부모님 의사다 그러면 자식도 그 길 가야 돼요. 그리고 굉장히 원하세요. 근데 그게 쉽냐 말이죠. 쉽지 않잖아요 이게. 놀 거 다 하고 게임 할 거 다 해보면 절대 못 가잖아요 이게. 그러니까 막 부모님 특히나 이제 정말 알아주는 엘리트 출신이면
자식이 자유롭게 사는 거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스파르타도 많이 시키잖아요, 이게. 예전에 기억 안 납니까? 예전에 한 분 있었거든요. 한 분도 어떤 분 있었냐면, 아직도 기억나요. 그분이 안 들어오시는데, 그분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. 예전에 그 의대 합격했어요, 의대. 재수해가 의대를 합격했거든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당국대 의예과였을 거예요. 아, 축하한, 와, 공부 정말 잘하시네. 축하드립니다. 하니까.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? 저 삼수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. 아, 왜 삼수입니까? 의대 붙었으면. 단대 의대면 괜찮은 건데. 어, 공부 진짜 잘하시네요. 천재신가 봅니다. 나중에 좋은 회사 되자 말았는데 아니에요. 삼수해야 되는 거. 수능 다시 본다고요? 아니, 본인이 목표를 하는 데 어디에요? 스카이 의대요. 아니 스카이나 그래도 뭐 단대나 뭐 똑같은 의대잖아요. 의대 가는 게 중요한 거지.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? 저희 부모님은 스카이 의대 아니면 의대 취급 안 해줘요. 분명히 이거 단대 합격했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. 부모님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강요하는 거니까. 부모님이 뭐 그때 기억이 연대인가 고대 의대 분이래요. 엄마도 의대래요. 엄마도 의대. 똑같은 이제 그 대학교 나오는 이제 의사 집안이지. 그러니까. 그래서 웃긴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. 아버지는 어차피 말 안 통하니까 엄마한테 좀 설득하면 되죠. 엄마는 그래도 자식 편 들어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얘기했대요.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 못할 것 같아.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.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?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할게.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? 너희 아버지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아버지 말 따르러. 와 부부 아주 그 천생연분이네요. 부창부수 진짜 와 공무한테 필요하는 거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대때까지 해라고 그런 설도 기억나요. 뭐 그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게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. 그건 유튜브에 안 올라갔습니다 제가. 네. 아무튼 그런 설도 있었고요.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게. 사람마다 다르겠지. 아무튼 부자들 중에 뭐 여유있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치열하게 삽니다. 치열하게. 예,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예요. 부자들은 대부분 일벌레. 예, 일에 치여 살고 정작 돈이 많아도 돈 쓸 만한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역으로 따지면 부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또 열심히 안 합니다. 생각해보면. 그럼 사람들은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일도 안 하고 여유있게 산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? 그 드라마 때문에, 드라마 때문에.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자들 모습이 맨날 뭐, 부잣집 아들내미가, 일은 안 하고 맨날, 여자 주인공하고, 쇼핑이나 댕기고, 공원에 데이트 나오고 평일에. 일은 뒷전이고, 맨날 나와서 하는 게 그냥 서류 서명이나 하고, 사인 몇 개만 하고,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,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. 사람들은 그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은 부자의 모습을 실제로 볼 일이 없잖아요. 볼 일이 없으니까 드라마에 나온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, 이게. 네. 그래서 여자분이 들어가는 K드라마에 부자들의 모습 다 보이잖아. 다 보여주죠. 항상 어떤 거 보여줍니까? 잘생긴 키가 크고 막 날씬한 그런 남자 주인공 시장 달아가지고 일을 안 하고 맨날 있잖아요. 커피나 마시고 여자친구 뭐 하는지 보기나 없고 가가지고 쫄려쫄려 가가지고 오늘 뭐 합니까? 퇴근할 시간 돼요? 아 지금 일 하지 말고 잠깐 나옵시다. 회사 안에 안 답답해요? 내 차 타요. 가면서 차 갑자기 낮에 대낮에 세단 타고 쭉 한강대로 달리면서 막 유람선 타고 있고 막 이게 K드라마야 이게. 이걸 좋아한다니까 이걸. 이니까 사람들이 맛이 가는 거죠.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극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 스스로 1억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1억 빚은 우습게 본다 였죠.
그러니까 1억은커녕 뭐 5천만 원도 먹어본 적 없죠. 근데 1억은 돈이냐? 야 1억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? 야 1억까지 결혼도 못해. 이런 말을 합니다. 1억도 모아본 적 없는 사람이. 1억은커녕 3천만 원도 모아본 적 없는 사람이. 지금 젊은 사람들 통장잔고리 1억 이상을 기준으로 통장을 줄 세우면요. 몇 명 안 남아요, 몇 명. 몇 명 안 났습니다. 통장잔고 굉장히 처참해요. 이게.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알려면 내가 그 돈을 쥐고 있어야 돼.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가지고 있어야 소중함 아는 거 아니야? 1억을 모아본 사람들, 5천 원 모아본 사람들이 돈의 소중함 알잖아. 왜냐? 이 돈을 모으는 게 절대 단시간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돈을 모으면 참았던 것들, 극복했던 것 경험들 많잖아. 그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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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현재 단계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돈을 우습게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,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견딘 적이 없다 보니까,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쉽게 보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영끌적 분들 아니면 이제 B2 하신 분들이 돈의 가치 쉽게 보니 이해됩니다. 왜냐? 내가 그 돈을 싸가빠지 모아서 달성해본 경험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, 해본 적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돈 벌기 우습게 하는 거야 이게. 자꾸 밖에 나가서 회사 다니면서 뭐 공장 다니면서 일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어떻게 누워가지고 아 어떻게 뭐 종목 투자 잘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쉽게 버는 법은 없나? 자꾸 막 그런 거 쫓는 거야. 아 엔비디아 다시 안 오르나? 제2의 엔비디아 없나? 제2의 테슬라 없나? 제2의 에코 프로빔이 없나? 이것만 찾는 거야 이게. 한번 레벨 땡겨가지고 한번 거하게 투자하면 나중에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? 여러분 유행 바라지 마세요. 유행 바라는 분들이 좀 자빠지고 있습니다. 아무튼 1억을 모아본 적 없으면 함부로 1억에 대해서 논하지 마십시오. 1억을 논하기 전에 나는 지금 통장잔고에 얼마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